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미아 엄마예요. 미모 만점, 연기 만점. 데뷔 28년 차 탤런트 임채원. 탤런트 최승경의 아내이자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엄마이기도 한데요. 하나뿐인 아들 준영이를 몸도 정신도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으로 부모를 찾아왔답니다. 오늘의 공감 부모 탤런트 임채원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부모 되는 길을 동행해 드립니다. 라이브 토크 부모 지승현이에요. 오늘은요 공감 부모로 정말 미모면 미모 또 연기면 연기 그리고 남편과의 알콩달콩 사랑 모든 걸 다 이루고 계시는 탤런트 임채원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채원입니다. 제가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지금 네. 이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자, 오늘은요, 임채원 씨의 고민을 또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해결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교육 전문가 배정원 선생님 나오셨고요. 선생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동 상담 전문가 이지선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서오세요. 네. 아니, 그런데 임채원 씨는 진짜, 아니, 9살 아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전히 미모가 그대로세요. 아유, 아유, 가찬이십니다. 아니, 지금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미모가 열일하시네요.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쭉 댓글 올라오는 거 지금 보이시죠? 네네. 와, 진짜 너무 예쁘시다고, 스노패트님께서도 올려주셨는데요. 보니까 이 사랑의 결실, 준영이가 벌써 9살이 됐군요. 네. 근데 준영이가요, 사랑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4대 독자래요. 4대 독자, 글쎄. 네, 근데 이제 저희, 집 안에서는 네. 4대 독자처럼 안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하긴 또 네. 너무 또 근데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나중에 며느리한테 구박받을까 봐. 아, 진짜로요. 아니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임채원 씨가 그렇게 노력해도 네. 어르신들께서 네. 그렇게 안 하시지 아유, 뭐, 않으세요? 시부모님들이야 당연히 준영이밖에 네. 없으시죠. 그렇군요. 지금 막 임채원 씨 환영 댓글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야, 이쁘심. 그냥 이쁘십니다. 네. 자, 오늘도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스마트폰에서 EBS 육아학교 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댓글과 질문하기 얼마든지 올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톡톡 부모단의 인터넷 카페 엄마와 함께하는 기적의 공부방 회원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반갑고요. 이 댓글과 또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 통해서 푸짐한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원 씨가 오늘 네. 어떤 고민 때문에 준영이 어떤 고민 때문에 또 부모를 이렇게 찾아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이실 텐데요. 네. 얼마 전에 준영이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무심히 보던 걸 곤충들 짝짓기 하는 걸 보더니요. 아, 네. 엄마, 사람을 어떻게 아기를 가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살짝 당황을 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또 준영아 똑같아, 사람도 똑같아라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준영이가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이 생기나 이제 성교육을 할 때가 됐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엄두가 안 나죠, 사실. 네, 굉장히 막연해요. 맞아요. 너무 어려운 얘기고 내가 진짜 잘 알고는 있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 때도 있는데 그나마 곤충의 짝짓기라서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진짜 성교육을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하실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네. 싶어요. 오늘 저희가 주제를요, 성교육 어찌하오리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정해봤는데요. 육아학교 앱의 Q&A 코너를 통해서도 평소에 이 아이들의 성교육과 관련된 질문들 올려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주로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는데요. 9살 아들입니다. 성교육 동화책이나 영상을 가끔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정자가 난자에게 어떻게 가느냐? 바닥으로 기어가느냐? 라고 묻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신랑과 신부가 맨몸으로 꾹 안고 있으면 정자가 난자를 찾아간다고 대답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대답을 해줘야 하는 건지 또 단어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신 분도 계셨고요. 또
6세 남자아이인데요. 아이가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를 같이 보다가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엄마 나 키스하는 거 보면 꼬추가 커져! 라고 합니다. 성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야, 근데 이건 진짜 너무 귀여운데요? 네.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는 지금 준영이랑 좀 비슷한 질문을 네. 해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너무 막 얼굴도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되게 당황하셨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준영이 요즘에 이렇게 동화책이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 맞아요. 저희 집에도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준영이가 그걸 책을 딱 잡으려길래 제가 위에다 올려놨어요. 준영은 손 안 되는 대로. 네. 아직 조금 더 있다가 읽자고 올려놨는데 이게 과연 그걸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언젠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시죠. 네. 사실은 요즘은요, 뭐 책도 그렇고요, 동화책뿐만 아니라 네. 뭐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 뭐 이런 네. 거를 봐도 사실 지금 자세하게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적나라하게 표현했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깜짝 놀란 경우도 있었었거든요, 네. 선생님. 진짜 9살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 가르쳐 줘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뭐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은 성 전문가로서 제가 볼 때도 그림책이나 유아들이 보는 그림책이나 동화책이 좀 너무 노골적으로 많이 알려준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어머님이 이제 선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아이들이 그런 책을 집에서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도서관에서도 보고 아이들은 맞아요. 관심 있으면 보기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9살이라고 하셨지만 9살이라고 다 똑같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9살 정도면 요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건 있지만 그래도 이 부모님이 하시는 교육이니까 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얼마나 알고 있지? 이걸 안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이의 수준을 일단 먼저 확인을 그렇죠. 해보시라는 얘기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아요. 넌 어떻게 생각해?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는 게 좋지. 왜 미리 엄마가 겁을 딱 먹고 이제부터 그럼 드디어 성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너무 지나친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혹은 또 너무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유치원이나 요즘은 이런 데서 성교육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애가 얼마나 아는지를 좀 알면 좀 더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네. 아니면 조금 좀 미뤄도 되는지 이 판단이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잘 모르면 지금 9살이니까 한 뭐 11살 정도까지 성관계 얘기는 좀 미뤄도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아니면 다 알고 있으면 이제 조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죠. 오히려 요즘 애들은요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하는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을 있어요. 걸요. 네. 네. 워낙 너무 많은 정보에 네. 노출이 되다 보니까 네. 애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너는 배꼽에서 나왔단다. 그리고 엄마를 아이가 무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 말씀처럼 아이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참 네.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사연에서 6세 남아 이 아이는 일단 저는 참 훈훈한 게 네.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꼬추가 커지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라면 엄마하고 사이가 진짜 좋지 않나. 그렇죠.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직 6살이니까 아니 이 아이가 이걸 벌써 이렇게 느끼면 큰일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네.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부모님이 당황하시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네.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떤 성에 대한 자기 느낌이나 표현을 하는 나이가 6살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조금 더 사춘기로 가거나 나이가 조금 더 있다음에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황하시는 건 당연한데요. 네. 우선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러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손을 잡거나 누군가와 누군가를 안거나 네. 이럴 때 굉장히 특별한 느낌 같은 거를 느낄 수 있고 그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다라는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들이 좋고요. 텔레비전이나 책을 봐도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를 아이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배정원 선생님도 요즘에 너무 매체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아이가 보느냐 어떤 네. 책을 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믿을 수 있는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이제 그런 궁금증이라든가 그때그때 네. 아이의 놀란 느낌 같은 것들을 함께 다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부모님들이 좀 진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이 안 돼서 또 확 돌려버리고 이제 너 저 공부할 거 없냐? 너 숙제 다 했냐? 갑자기 이러지 말고 엄마 아빠가 당황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참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이다 보니까 오늘도 벌써부터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아들들은요, 키스씬 나오면 눈을 찔끔 감고 키득키득거린다고. 이제 키득키득거리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 이것들이 뭘 알고 있어. 네. 이러면서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보일 수 있는데, 아마 아이들 키우시면서 정말, 성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싶은 욕심은 드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도 뭐 성 관련 교육책들 이미 많은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시다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요, 저희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도 답변을 해드리고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니까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투표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오늘 주제는 성교육 난 이래서 어렵다로 한번 정해봤거든요. 임치원 씨께서 보기 좀 읽어주세요. 네, 1번 지도 방법을 몰라서, 2번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3번 교육 자료가 부족해서, 네. 4번 지식이 부족해서.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골고루 다 맞는 것 같은데, 네. 임치원 씨는 사실 이 네 가지 항목 중에 어떤 게 제일 어려우신 것 같으세요? 저는 오히려 1번인 것 같아요, 저는. 아, 네, 지도 방법을 좀 잘 모르겠다. 네. 그럴 수 있죠. 아니, 더더군다나 또 준영이가 아들이니까, 네. 엄마가 아들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왜 나는 내 몸하고 다른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네, 이거를 전적으로 아빠한테 맡겨야 되는 건지, 엄마가 얘기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뭐,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그냥 막연하기만 한 거죠. 그렇죠. 아니, 저는 오히려 저희 아들은 자꾸 저한테 뭘 물어봐가지고 그게 더 난감할 때가 있어요. 네. 난 잘 모르는데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이는 아빠가 자꾸 놀린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아빠가 놀려서 내가 얘기하기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데, 아, 진짜 이게 동성 간의 얘기를 꼭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선생님. 네. 사실 이 부모님들이 지도 방법을 몰라서 당황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네. 성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하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마음이 편할 텐데, 네. 교육이라고 하니까 이건 뭔가 좀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서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동성끼리 할 얘기도 있고 이성끼리 할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미루지 말고 그냥 나한테 얘기가 들어오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예전에는 사춘기 이전에 왜 성교육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마도 성교육을 위생교육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기 그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월경에 대한 준비나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몸의 변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자위니, 네. 몽정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성이라는 건 그거보다는 이제는 인성교육 쪽으로 얘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생명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을 하면 되니까 조금 편안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즘 또 애들이 굉장히 발육 과정도 빨라지고 그래서 2차 성징도 굉장히, 네, 빨라졌죠. 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왜 성적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좀 일찍 천천히 일찍, 네.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편하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저기 성교육을 시작하는 나이가 언제쯤 좋을까요? 적정 나이라는 게 정말, 네.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네. 배정원 선생님께서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성교육이 성에 대한 지식을 아이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인성교육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성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도 아이의 발달 연령에 맞게 전달을 해야 되지만,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아이가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성교육이고,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하는 태도가, 네. 담겨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성교육은 어쩌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네,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모님께서 서로 존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든가 건강한 성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네.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워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일찍 너무 자세히 성교육을 아이들한테 해주시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발달 연령에 맞춰서, 네.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2차 성징이 아주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이제 성교육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시는 게 좋고, 뭐 월경이라든가 뭐 이런 변성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래야 아이들이 자기 몸의 변화를, 네.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네. 않고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